겨울비가 내리던 날, 차가운 빗물과 함께 그가 찾아왔다. 어? 뭐야? 어? 왜 안 나오지? 앞불. 아, 헤드를 뜯어야 되나? 다행히 노즐이 막힌 건 아닌데 모터샤프트에 연결된 기어가 풀린 것 같습니다. 볼트를 조여주고 테스트 출력을 해봅니다. 되는 건가? 나온다. 일단 압출이 되는 건 확인했으니까 정밀한 테스트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작업 중이던 보론체로 세팅을 계속 진행합니다. 요즘 제로 세팅한다고 제로만 신경 써서 그런지 엔더와이어가 꽤나 서운했나 봅니다. 그러다 우연히 프린터를 정밀하게 테스트하기 좋은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오, 괜찮은데? 마치 드래곤볼에 나오는 실룡처럼 생겼네요. 이런 벤치 같은 모델은 일반적인 프린터 컨디션을 점검하기에 좋은 모델이고요. 압출의 정밀도나 리트랙션, 프린터의 해상력을 점검할 때에는 이렇게 뾰족하고 얇으면서 리트랙션이 많이 발생하는 피규어 같은 모델을 출력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유료네? 4,700원. 소주가 두 병인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이번에 심플리파이를 사용해서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믿고 쓰는 엔더와이어답게 디테일이 잘 표현됐고 플렉서블한 관절 움직임이 부드러운 게 준수하게 출력되었습니다. 그러나 리트랙션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트랙션이 발생하는 구간이 지저분합니다. 리트랙션 길이를 1.8mm나 주었는데도 이 정도라면 리트랙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하덴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얘는 왜 콧구멍이 4개인가 했는데 수염을 꼽는 것이었네요. 디자이너가 잘 만든 모델이에요. 드래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실 것 같고 제 아들이 좋아하겠네요. 혹시 드래곤을 보고 싶은데 4,700원이 없어서 구매 못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흩어져 있는 드론 볼 7개를 모으시면 찾아라! 드래곤 볼!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드래곤이 나타나서 드론 양말 한 켤레를 준다는 전설이 있으니까 찾았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